사회에서 없어져야 할 쓰레기들 처리한 게 뭐가 나쁘다는 거야. 대체 니들은 뭐 했는데 씨발. 뭐야 이 새끼야. 수사관님 이거 놓고 얘기하세요. 네? 왜 아직도 못 알아듣겠어? 나 같은 괴물이 만들어진 건요 그 새끼들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무능한 니들 때문이라고. 근데 이 새끼가. 수사관님 제발 그만하고 저랑 나가세요. 네? 아 어서요. 에이, 이거 나봐 진짜. 저 새끼가 하는 얘기 못 들었어? 경찰이 지들 봉이야 뭐야? 에이 시발 망할 건데 성질 한 번 더 어렵네 진짜. 그래서 네 놈이 말한 그 작전이란 게 대체 뭐야? 그 새끼의 살인엔 법칙 같은 게 있어. 다들 이미 알고 있다시피 흰 옷을 입은 긴 머리의 여성들만 대상으로 하고 있고 목을 졸라 숨이 멎을 때까지 지켜보다 요상한 모습으로 쓰레기장의 사체를 유기하지. 근데 이 표적 자체는 충동적인 결정이야. 정해진 조건에 맞는 대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서든 그 타깃을 갖고 말지. 절대 포기하지 않아. 내 생각엔 이 남민수 교수에게서 굳이 지혜를 빼앗아간 이유도 아마 이미 자신이 정한 타깃인 지혜를 남 교수가 가로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지. 여기까지가 늘 똑같이 반복되는 녀석의 룰이야. 놈은 자신을 최대한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 또 계획이 틀어지지 않기 위해 늘 정해진 법칙을 세우고 그걸 죽어라 지키는 타입이지. 아, 일종의 뭐랄까 편집증 같은 거랄까? 아, 그래서 아마 의식을 치르는 범행 장소도 늘 똑같은 장소일 거야. 조심성이 많아서 다른 곳에선 사람을 죽일 엄두도 못 내지.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이거야. 내가 아무리 놈의 정체를 알고 있어도 당신들이 증거도 없이 녀석을 잡는 건 불가능해. 어차피 정신병력 있는 살인자 말 따위 재판에서 믿어줄 리 없을 테고 그렇다고 놈이 밖으로 증거를 내놓는 놈도 아니고 말이야. 고로 작전은 한 가지뿐이야. 증거가 득실거릴 놈의 살해 현장을 알아내는 것. 즉 현장 체포. 아, 현장 체포라니. 대체 무슨 수로 놈을 현장 체포하겠다는 거지? 놈이 살인을 할 때까지 지켜보기라도 하겠다는 건가? 뭐 대단한 작전이신가 했더니 더 들어볼 필요도 없... 뭘 어렵게 돌아가려 하시나? 어? 저 자식... 설마... 누군가가 놈의 타깃이 된다면 불가능한 것도 아니잖아.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더 들어볼 필요도 없겠군. 열. 범인이 누군지 궁금하지 않은가 봐. 그건 지금부터 우리가 알아볼 거야. 아, 그랬구나. 아, 뭐, 나야 상관없지만 이것만 알아도. 놈은 4일 뒤에 이 나라 뜬다. 불행히도 당신들한텐 그런 시간적 여유 따윈 없다고요. 잘 생각해서 판단해야 할 거야. 무슨 생각하는진 알겠는데 그래도 하지마. 절대 허락 못하니까. 팀장님 쓸데없는 생각 말고 가서 실종자 수색에 집중해. 천태훈 말이 맞아요. 범인의 얼굴을 알아도 증거가 없어요. 현장 체포하지 않는 이상. 몇몇 사체들에게서 곰팡이균이 발견됐잖아요. 햇빛이 들지 않는 지하실 같은 곳에서 기생하는 곰팡이균이요. 천태훈 말대로 놈이 범행을 저지르는 장소가 정해져 있고 모든 증거는 그곳에 있어요. 그래서 저 자식 말대로 스스로 미끼가 되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그건 내가 절대 용납 못해. 천태훈 말대로 진짜 우리에게 시간이 없다면요.
게다가 어제 새벽 놈의 타켓이 됐을지도 모를 실종자까지 나왔다고요. 하지만 그건... 검사님! 큰일 났습니다. 실종자가 방금 전 시신으로 발견되었답니다. 기도하는 모습으로 결박돼 있었고 유기장소도 공서 3동 쓰레기장이랍니다. 틀림없는 그놈이에요.